네, 이번 시간은 이제 제가 방금 Mitral Regurgitation의 기본적인 해부학적인 기전과 원인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이걸 잘 이해하신 분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병태 생리라든지 어떤 혈력학적인 그쪽 그런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그냥 잘 하실 겁니다. 자, 보시면 자 LV가 있고 우리가 LA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사이는 이제 우리가 마이트라 밸브로 잘 닫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LV 쪽에서 또 다른 길이 하나 더 있죠. 동맥으로 가는 길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LV가 수축을 할 때요, 당연히 이게 정상적으로 잘 닫혀 있다면 여기로만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100을 뿜어내면 100을 동맥으로 나가게 되면서 전신순환으로 도는, 이게 노멀한 거죠. 자, 그런데 리걸지테이션이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는요, 내가 열심히 뿜었는데, 그쵸, 이쪽으로 50만큼 새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결과적으로 100만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에는 150만큼 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점점 힘이 들겠죠, 얘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자심실이 확장이 되고 지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뿜어내는 힘도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게 이런 말이고요. 결과적으로 포워드로 가는 효과죠. 이펙티브한 카디아가 없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 양은요, 이렇게 시스톨릭 프레셔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이가 뿜어내는 힘도 중요할 거고, 그쵸, 마이트라 밸브가 얼마나 폐쇄부전이 일어나는지 그 크기도 중요하겠죠.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스트로크 볼륨이 얼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뭐 포워드 카디아가 아웃풋이 얼마다라고 했을 때 비교를 통해서 얼마나, 그쵸, 역류가 됐는지도 측정해 볼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보통 CVO한 타입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보통 절반 정도가, 그쵸, 절반 정도가 빠져나가는 경우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컬러 도플러를 쓰면요, 실제로 심초음파를 찍어오면 색깔이, 그쵸, 여기서 막 이제 터블런트가 일어나고 색깔이 막 섞이고 그런 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쵸, 나중에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EF를 측정해 보는 거죠. 얼마나, 그쵸, 빠져나가는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150을, 그쵸, 이렇게 수축을 해줬는데 100만큼, 자, 이렇게 이제 비효율적일 때는 당연히, 그쵸, EF가 많이 떨어져 있겠죠. 자, 그래서 조금만 떨어져도요, 그쵸, 이건 이제 어떤 말이냐면요, 이제 이게 보통 증가되어 있는, 그쵸, 우상향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쵸. 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노말보다는요, 이 역류된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짜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더 열심히 얘가 벤트리클 쪽에서 짜기 때문에 EF는 보통 증가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조금만 줄어도, 그쵸, 이 역류 분해가 생각했을 때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유지하는 게, 그쵸, 상향으로 이제 유지해 줘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게 안 된다라는 건 지쳤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굉장한, 그쵸, AV 디스펑션을 시사한다라는 소견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EF 가지고요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그런 것들 적응증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저 잇따라 이제 이런 수축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좀 그려보면요, 어큐트한 형태랑요 또 크로닉한 형태가 좀 달라요. 자, 어큐트한 거는 아직 힘이 있는 겁니다. 그쵸? 아직 이제 이 변화에 대해서 아직 이제 어큐트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얘가 이제 보상해 보려고 하는 차원이죠. 자, 그러다 보면 보시죠. 자, 이게 보통 헐렁헐렁해지는 상태인 크로닉이랑은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델타 P분의 델타 V라고 하는 게 있죠. 헐렁헐렁한 상태에서는요, 이 델타 P에 대한, 그쵸, 압력 변화가 오는 거죠. 자, 만약에 이 LA 쪽을 생각을 해보죠. 역류가 됐어요. 상대적으로 이 LA도, 그쵸, 제한된 공간이 있을 텐데, 이렇게, 그쵸, 그냥 PV는 NRT 아시죠? 이렇게 이제, 제한된, 그쵸, 어떤 부피가 있을 때, 이렇게 N수가 많아지는 거죠. 혈액이 공급이 증가되면, 여기 제한된 부피에, 그쵸, 뭔가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 벽을 늘리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크로닉의 경우는요, 우리가 이거 보통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데요. 델타 P에 대해서도 델타 V가 굉장히 잘 변해요. 그쵸? 헐렁헐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크로닉 같은 경우는요, 이 좌심만 그냥 쭉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그쵸?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좌심방이 확장되다 보면, 여기 있는 전도로도 같이 커지게 되다 보니까, 그쵸? 전도로가 커지니까 부정맥인, 그쵸? ACP 잘 발생하는 거죠. 심방 세동이 잘 발생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어큐트한 상태에서는요, 어떻게든 아직 이렇게 헐렁헐한 상태가 아니라요, 탱탱한, 그쵸? 우리가 처음 보는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압력을 주더라도 잘안 변해요, 부피가. 따라서 이 벽을 늘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이 LA랑 연결된 게또 뭐가 있냐면요, 폐정맥이 연결돼 있죠. 야, 나는 아직 너처럼 늙었지가 않아, 크로닉처럼. 나는 그쵸, 아직 이제 내 벽을 늘리기보다는 어떻게든 길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보내겠어. 그쵸, 이쪽으로 이제 그쵸, 혈액이 점점 정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 풀모너리 이데마 같은 게 생기죠. 폐 쪽으로 이제 그쵸, 혈류가 이제 그쵸, 자꾸 정체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쵸, 풀모너리 이데마라든지 풀모너리 컨제스천, 요런 것들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서 쭉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큐트 MR에서는요, 이런 게 그쵸,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아시겠죠? 풀모너리 이데마가 왜 동반될 수 있는지 어큐트에서. 자,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잘 하셨으면, 앞으로 제가 그쵸, 뭐뭐라든지 아니면 그쵸, 검사를 어떻게 하고 치료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잘갈수 있을 겁니다. 네, 이따는 두 개의 영상 그쵸, 올릴 테니까. 네,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